오늘도 두 가지 기업과 업종별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 중국의 사업혁신팀을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뉴삼성이 완전히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법을 다시 짜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관련 사업이 계속해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쟁력 상실의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종이 DX 부문장 직속으로 사업혁신팀을 설치를 한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특히나 한종이 DX 부문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굉장히 경험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관련 사업들이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공급망 관리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뉴스가 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카카오페이입니다. 경영진들이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이후로 주가는 15%가 넘게 빠진 상황이고 고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25%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관련된 뉴스가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이 결국에는 주가 향방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을 다수 보유한 중국의 엔트그룹의 알리페이의 오버행 여부에 다시금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증권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풀릴 물량도 주가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주가의 이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올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업종은요, 배당주입니다.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8월부터 외국인들은 KB, 하나금융, 그리고 SK 등을 꾸준히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배당락일이 현재 8거래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보다는 배당 성장성과 연속성이 높은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조언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세 가지 기업, SKT, KB 그리고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실적에 따라서 기대감이 더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배당주 중에서 삼성증권의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7.51%의 수익률로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배당주의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업종입니다. 두산그룹주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내년에는 두산그룹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12월에만 11%가 넘게 상승했고요. 이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5%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이 두산중공업이 현재 유동성 위기에 빠졌었지만 1년 6개월 만에 재무 약정이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업계 자체에서 두산그룹주에 대한 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달 들어서 두산의 목표 주가를 15만 3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주가도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10% 가깝게 현재 하락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두산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여러 이슈를 안고 있기 때문에 2022년에 꼭 봐야 할 기업이다라는 코멘트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산 그룹주들 2022년의 주가 흐름 어떨지 함께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기업들 만나보고 왔습니다.